김 여사, 지금 보험 해결사하고 있다고? 아우, 나 그거 잘 보긴 했는데, 우리 아들 친구가 이번에 그 재무 설계사가 돼가지고 내 보험을 그냥 싹 리모델링 해줬지. 아, 뭐 내년에는 부지점장이 될 거래나 뭐래나. 아, 그래가지고 내 보험료를 월에 50을 깎아주고, 보상금을 1억까지 해줬다니까. 아, 잘 알아봤냐고? 아니, 잘 알아봤지. 우리 아들 친구인데. 아이,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내가 유방암이라니. 하지만 암 보상금 1억 있으니까. 그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럼 이제 보험금을 타볼까? 응, 띠띠띠띠. 여보세요, 저 보험 계약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1억을 받아야 쓰겠네. 1억 내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1억 원 지급이 안 됩니다. 혹시 약관 안 훑어보셨나요? 약관상에 2천만 원 보상이에요. 저희는 2천만 원까지밖에 보상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우리 아들 친구가 1억 준다고 했는데. 아니, 고객님, 이거는 아들 친구가 보험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약관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유방암을 걸리셨는데 리모델링 한번 잘못 받으셨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답답한 이야기 공주와 함께하는 보험 톡톡톡에서 바로 정말 현명한 전문가죠. 우리 전정윤 전문가가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명한 전문가, 보험 전문가 전정윤입니다. 네. 아, 그 상담원님 목소리가 굉장히 비슷하세요. 좀 비슷했나요? 어쨌든 지금 우스 상황이 아닙니다. 네.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신데 우리 전정윤 전문가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실사래예요. 실제 예, 제가 상황이요. 아시는 분 중에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기 전에 네. 이제 그이 어머님의 아들 친구분께서 이제 재무설계사로 이제 입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뭐 평소에 이제 보험 가입에 좀 관심이 많으셨고 네. 가입 권유를 이렇게 가입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 아들 친구분이 재무설계사로 입사를 하시면서 한 6개월 정도 경력을 쌓으시고 나서 이제 소개를 받고 어머님을 만나뵀다라고 합니다. 6개월이요. 그렇죠. 자, 뭐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만나 뵙고 나서 리모델링을 싹 받으신 겁니다. 기존에 이 보험료를 70만 원 가까이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20만 원으로 보험료를 줄여준다. 50만 원 이상의 보험료가 줄어드는 거죠. 일단 혹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이 70만 원 안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진단비, 뭐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등등이 있었어요. 뭐 종신보험도 있었고 이거를 줄여가지고 진단비가 기존에 암 진단비 5천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보험료는 줄어들고 암 진단비는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이 고객 입장에서는 안할 수가 없겠죠. 들어보면 너무너무 좋은 제안인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분께서 한 2018년도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받으시고 나서 그다음에 한 1년이 좀안된 시점에서 이제 건강검진 받으시고 이제 초음파 검사 받으시다가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초기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술 잘 되고 예후가 좋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그 부분은 조기 발견을 하셨기 때문에 다행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기존의 암 진단비가 5천에서 1억으로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청구를 하시고 한 1억은 수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청구를 하셨겠죠? 근데 정작 수령한 금액은 2천만 원. 아니, 이게 지금 아들 친구긴 하지만 어쨌든 그 설계를 해주신 분의 말을 믿고 또 1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2천만 원이면 정말 마음이 너무 찢어지실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렇죠. 그러는 건가요? 이게 지금 그암 진단비, 일반 암 진단비 금액을 1억 원까지 세팅은 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그 1년 안쪽으로 감액 기간이 있습니다. 모든 암 보험은 뭐 2년 감액 기간도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1년 감액 기간이다. 그러면 1년 안쪽으로 진단을 받으면은 반값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1억에 반이니까 5천만 원 보상이죠. 그죠? 근데 2천만 원 나왔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분이 리모델링 새로 가입하신 보험 안에 이 유방암, 방광암, 자궁암, 뭐 전립선암 등등 소외감으로
유방암이 소외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일반 암 진단비가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20%면 4천만 원이죠. 네. 거기에 1년이 안 됐으니까 또 2천만 원 보상을 받은 겁니다. 아니 이게 가입할 때 이걸 다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죠. 이거를 뭐 물론 또 믿고 가입하시는 그런 실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또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종현 전문가 이 보험 리모델링 할 때 이런 예. 부분이 좀 자주 있는 일인가요? 사실 이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90일 면책 기간도 있고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이제 5년 이내에 병원에 갔다 온 이력 고지 의무를 꼭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무설계사로 그 아들 친구분이 이제 입사를 하셔서 이제 왔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경력이 좀 미흡하고 아시는 내용들에 비해서 좀 미흡하다 보니까 네. 이 가입 자체가 지금 고지 의무도 명확하게 안 됐었고 네. 그리고 감액 기간에 따른 대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가입 연도가 뭐 5년, 6년, 뭐 10년 된 것들도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은 1년 면책 기간이 지났으니까 뭐 유방암도 소외암으로 보장 안 빠져 있었으니까 원금 5천만 원이 보장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안 하고 리모델링 당시에 아예 싹 다 해지를 시켰던 거죠. 그럼 이렇게 해지를 시켰다 그러면 뭐 만에 하나 90일 안쪽으로 이제 암에 걸릴 확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네. 면책 기간 끝나기 전에 90일 전에 암에 진단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새로 리모델링 하고 나서 일절 한 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뭐 다행히 1년 조금 안 돼서 그러니까 면책 기간 지나고 나서 진단받고 보험금을 받기는 했지만 또 감액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반밖에 못 받았던 거고 유방암이 소외암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일부분밖에 받지를 못한 사례입니다. 근데 저도 약간 헷갈리는 게 이게 리모델링을 하면 예. 새로 가입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갈아타는 느낌이라 면책 기간 깜빡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또 어떤 점을 또 주의해야 될까요?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뭐 리모델링을 받는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이 경력 기간이 뭐 실력에 무조건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도 계약을 하실 분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90일 면책 기간 그리고 1년 감액 기간은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데 꼭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짧은 기간 이내에 예를 들어서 나는 90일 이내에 무조건 암에 안 걸릴 거야. 이렇게 확신을 한다라 그러면은 물론 이제 뭐 기존 보험을 해지를 하신다라 그래도 그건 본인 선택이니까. 근데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언제 올지 언제 크게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 90일 면책 기간을 좀 상쇄를 시키려면 기존 보험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에 보험료를 안 내게 되면은 다음 달 말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90일 면책 기간이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하시는 날 그러니까 그 달까지는 보험료 납입을 하시고 그 다음 달에 보험료를 안 내게 되면은 그 다음 달 말까지 보상이 되니까 90일 면책 기간 정도는 기존 보험으로 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가족력이 있다 그리고 기존 보험을 조금 더 그 감액 기간도 좀 충족을 시켜줘야겠다라고 하면은 기존 보험을 한 1년치까지는 뭐 적어도 유지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감액 기간과 면책 기간을 좀 채워주는 센스를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리모델링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리고 이 암 진단비 가입 시에는요. 이 일반 암 진단비 그리고 유사 암 진단비, 소외암 진단비를 증권을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일반 암 진단비가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해도 소외암으로 유방암, 방광암, 자궁암, 전립선암이 빠져 있으면요. 1억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보험회사 잘 찾아서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서 가입을 하면은 똑같이 1억 보장되게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지금 리모델링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억 진단비를 가입을 했는데 유방암, 방광암, 자궁암, 전립선암이 소외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거기에다가 유사암 진단비도 좀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유사암에 포함되는 거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인데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암이기는 하지만 강제로 2003년과 2007년에 유사암으로 분류가 돼서 적게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고 이 경계성 종양과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암으로 가기 전 단계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기 발견 받아가지고 치료받는다 그러면은 유사암에 해당이 될 확률도 크겠죠. 그러면 내가 유사암 진단비를 크게 가입하고 있다. 보상받을 게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를 가입하실 때는 소외암 분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를 내가 크게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가입을 리모델링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안심이 되지만 그래도 저는 매일매일 까먹거든요. 이렇게 골치 아픈 암 이야기
뭐 혼자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든든한 우리 전종윤 전문가가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저희한테 질문 주시고요. 아, 근데 또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제가. 예.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연자분은 이게 강제해지를 당한 상황이잖아요. 아, 예,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해결책을 좀 시청자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앞전에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진단비를 받고 나서 보험이 강제해지가 됐는데 이게 왜 그렇냐면 고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입 5년 이전에 병원에 갔다 오신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수술 받으신 허리, 뭐 치료 받으신 이력이라든가 그 전에 이제 약도 드시게 됐고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 재무설계사의 말만 믿고 그냥 변경해도 된다라는 말만 믿고 지금 새로 가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새로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 병원 이력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가 안 됐기 때문에 보상 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죠? 이 보험을 유지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암진단비 2천을 수령하시기는 했지만 지금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보험금 청구가 들어갔고 그로 인한 고지 의무 위반이 밝혀졌기 때문에 새로 리모델링 하신 보험도 전부 다 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쉬운 게 이 보험을 좀 유지라도 할 수 있었으면 그 보험 안에 암 말고 나머지 뭐 뇌질환, 심질환, 수술비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나마 암은 고지 의무 위반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이 나갔지만 나머지 보험조차 유지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 받으셨지만 최악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들으면 저는 좀 고민이 되는 게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예전에 고지 의무를 다시 이제 지나서 뭐 이제 나는 보상 받고 돈 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리모델링 하고 나면 그 시점에서 다시 나의 지금 상황을 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점에서 그 전에 병원 갔다 온 이력. 그러니까 기존에 예전에 가입한 보험 가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뭐 병원에 갔다 왔다 그러면은 그 보험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병원에 갔다 오다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럼 새로 가입한 보험이 있겠죠. 근데 이전에 병원 갔다 온 이력을 고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하고 5년만 있으면은 괜찮아. 이 얘기는 정확하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무조건 5년 있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보험회사에서 이 5년 완치 판정 기준은 내가 어떠한 질병으로 치료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동일 질병으로 5년간 공백기가 있어야 이게 진짜 5년 있으면 괜찮은 거고 그게 아니고 5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5년 안쪽으로 내가 동일 질병으로 계속 치료를 받았어. 이러면은 이 보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3년이 또 있습니다. 3년은 뭐냐면 내가 고지 의무 위반으로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나고 걸렸어요.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고지 의무 위반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강제해지는 안 돼요. 다만 부담보나 아니면 뭐 할증 조건으로 해가지고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시청자 사연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지금 1년 안쪽으로 청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위험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3년 안쪽으로 고지 의무 위반에 걸렸기 때문에 유지조차 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이 된 거죠. 이런 거를 진작 우리 전종윤 전문가를 만나서 알았으면 우리 시청자님이 그런 그 불상사가 없으셨을 텐데요. 예,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한 해결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라도 보험 관련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겠죠. 암진단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암 관련된 거는 이제 5년이 지난 시점에 또 암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운전자 상해 보험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보험 그리고 리모델링 하실 때 남겨놨던 보험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진짜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잘해주겠지 어련히 잘했을까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께 또 독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잘 아는 사람 말고 보험 잘하는 사람들과 보험 리모델링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하실 필요 없는 거 아시죠? 02-2000-4949로 전화주시면 이렇게 든든한 우리 전종윤 전문가와 함께 고민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보험 해결해드릴게요.